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소믈리에 전체 6강 중에서 오늘은 와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와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소믈리에란 무엇인지 알아야겠는데요. 요즘 말들 많으시죠? 소믈리에란 뭐 직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소믈리에란 무엇인가? 와인을 관리하고 서브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성 소믈리에는 이게 프랑스 말이 되니까 소믈리에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믈리에는 그 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와인이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정말 기초적인 거 다섯 가지를 알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가장 포인트로 첫 번째, 원샷 하지 말자. 이 말씀 하시면 다들 웃으시는데요. 원샷은 보통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잔에만 채워두시면 원샷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제적인 매너에서는 절대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원샷 하지 마시고요. 정말 원샷 하시고 싶을 때는 이만큼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와인은 첨잔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이렇게 보시면서 잔이 비었다고 생각하시면 따로 주시고요. 뭐 한 모금이나 두 모금 남겼을 때 와인 더 하실래요? 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눈치껏 따로 주시면 되고요. 다 빌 때까지 와인을 안 따르는 건 이것도 예의 어긋나는 짓이니까 첨잔이 가능한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라벨. 라벨은 그 앞사람이 보이게끔 따라주시는 것도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통 소믈리에들이 와인 따를 때 보면 이렇게 해서 따르시는 분 절대로 없으실 거예요. 라벨을 보이게. 아니면 뭐 잡는 거는 이렇게 잡아도 좋고요. 아래에 홈이 파였으면 홈을 이렇게 잡아도 좋고요. 잡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라벨은 항상 보이도록 따라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라스 드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다들 어기시고 계시거든요. 앞사람이 대통령이 오시더라도 잔 들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그 멘트 아니면 눈인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손만 살짝 들어주세요. 자, 손을 들려고 했는데 다들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경우 많은데요. 국제적인 석상에서는 너무너무 그거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손만 감사합니다 뭐 눈인사. 그렇게 해서 글라스를 절대로 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믈리에가 잔을 따랐다면 자 마시고 나서 보통 뭐 외국에서는 그러죠. 굿 뭐 이런 거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와인 좋네요. 아니면 맛있네요. 괜찮네요. 근데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면 오늘 날씨 좋네요. 아니면 와인 정말 잘 따르시네요. 이런 거 항상 한마디를 하시는 것도 매너기 때문에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와인에 관련된 말들 알아보실 텐데요. 자, 와인은 건강에 좋은 술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와인은 어디가 좋으신지. 자,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동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와인을 하루에 한 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한 잔 정도를 꾸준히 마셔준다면 동안이 되실 테고요.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건강에 정말 좋은 술이 되겠죠. 그리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니까 와인 다른 술 마시느니 와인 한번 드셔보는 것도 건강에 아주 유리한 그 길이 되겠죠. 그리고 와인은 격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참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와인 절대로 어려운 술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파티 같은 데 있어서 격식 차린다고 안 먹으면 되게 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해하세요. 와인도 마찬가지니까 일단 맛있게 드시는 거 그게 격식을 차리는 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와인 글라스를 어떻게 드나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자, 글라스 사실은 법칙